거 신발 물어가면 안 된다잉. 씻었잖아. 놀아줘 너도. 안돼, 나 편집해야 돼. 영아 편집해야 돼. 편집 일이 많아. 진짜야, 일이 많아. 다음에 놀아줄게. 영아, 차를 수리 중이 있습니다. YJ 이거 스위치 이거 뭐 들어갔다. 아, 탈각 들어갔어? 이제 안 빠져? 어이 냥아 냥아 뭐하니 냥아 냥아 차 밑에 있으면 안 된다 냥아. 이제 아, 또 깔짝 운동했으니까 또 밥 먹어봐야죠. 또. 응. 냥아.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릴까요? 재배달이요, 재배달. 네. 어렸을 때부터 또 동생이랑 저랑 같이 딴 배달. 뒤에 트로피들. 아,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내 추석이 추석 같진 않지만 그래도 뭐 힘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친척분들도 못 뵙고 성묘도 좀 안 하는 분위기라서.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그쵸, 이 추석 하면은 산적이죠. 저희 엄마 이거 꽃이죠. 네, 꽃의 산적. 할아버지도 뵙고 싶고 친척분들도 다 뵙고 싶은데 코로나,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못 갈 것 같아요. 그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자, 엄마, 이번 명절 정부에서 특별한 인스타그램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 캠페인이 바로 뭐냐면 우리 집 온택트 추석 풍경 챌린지. 빠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 이동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엄마 이렇게 잘하냐? 추첨을 통해서 100분에게 5만 원 상당의 응원 꾸러미를. 그래. 네, 지금 응원 꾸러미가 이게 상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끝! 맛있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에서 요 해시태그요. 업로드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진짜 아까 그 응원 꾸러미 봤죠? 그 진짜 좋은 취지의 그런 선물이고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완전 그 우리나라 국산 용품들로만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엄마도 주냐? 엄마요? 엄마 줄게요. 엄마 줘야 돼. 줄게, 알았어, 줄게. 엄마도 인스타그램, 엄마도 인스타그램 하잖아. 힘들어. 아니, 엄마도 인스타그램 하잖아. 아, 그거 올리면 돼요. 알았어. 예, 예. 추첨 딱 당첨되겠지. 알았어. 예.